안녕하세요. 기름동 약수왕 김명숙입니다. 제가 이렇게 나오게 된 동기는요, 아들이 한번 찍어보라고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앉아서 상담을 하는 거는 참 잘하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보려고 하니까 쑥스럽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좀 그러니까 좀 이쁘게 봐주세요. 그리고 제가 여기 이제 영상을 드리는 거는, 좋은 일도 있으시라 그러고, 또 조심도 좀 하라고, 재수도 주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좀 있으면 이제 구정이지요? 구정이 되고 하니까 올해는 어떤 띠가 좋은지 나쁜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그거 영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띠별 운세를 하면은 올해 삼재가 제일 궁금하시죠? 그럼 제가 삼재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개띠는 나가는 삼재고, 또 말띠는 올해 복삼재고, 또 호랑이띠는 중간이라고 봐야 돼요. 근데 이제 말띠는 올해 문서도 지고 승진도 되고 아주 좋습니다. 좋으면서도 금전이나 이런 쪽으로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고, 개띠는 올해가 악삼재이기 때문에 특히 올해 무술년 개띠, 올해 한갑 되시는 분들은 건강을 조심하셔야 되고 상문도 조심하셔야 되고, 또 인간관계에 인간의 배신도 조심하셔야 되고 자기 실수도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호랑이띠는 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호랑이띠는요, 7수나 9수는 좀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감안해서 조심하시고, 또 7수, 9수가 올해 사람들은 운 들어왔다고 놀수 있지만은 사실은 상문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운이고요. 또이 삼재보다도 더 나쁜 띠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나쁜 띠가 뭐냐면 1등으로 나쁜 띠가 뱀띠고, 그 다음에 소띠, 양띠, 용띠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뱀띠는 올해 원진이 들어있어서 아주 나쁘기 때문에 말조심, 입조심, 이게 꼭 필수로 조심을 하시면은 아무 탈이 없습니다. 그리고 용띠, 양띠, 개띠, 소띠, 이 띠들은요, 올해 이사의 변동, 또 매매수, 또 사람으로 해서 변동, 인간의 변동, 또 자기의 실수, 또 건강 조심, 상문 조심을 하시면 되고요. 호랑이띠, 뱀띠, 원숭이띠, 돼지띠는요, 올해 새로운 계획을 하면서 구도를 짜서 새로운 계획을 잡고 준비를 하는 운이에요. 해운년인데, 그런데 이제 모든 거래가 이렇게 바뀌면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단골됐던 사람도 거래가 끊어질 수가 있으면서 거래가 바뀝니다. 또 이렇게 보면은 쥐띠하고 말띠하고 토끼띠하고 닭띠가 있지요. 그런데 쥐띠, 말띠, 토끼띠, 닭띠는요, 올해는 새로운 시작운이 들어와 있어요. 새로운 시작운이 들어와 있는데, 금전 관계가 조금 너무 무리하게는 하지 않으시면은 탈 없이 올해는 이 띠는 참 좋습니다. 지금까지 2018년도 띠별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일 나쁜 띠가, 뱀띠, 원진이 들어와 있어서 뱀띠고, 또두 번째로는 개띠입니다. 근데 개띠 중에서도 올해 무술년 개띠가 제일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뱀띠하고 개띠 두 띠는 조금 남보다 신중하고 조심을 해서 나가면은 비켜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띠보다도 더 조심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임신을 한 산모나 또 임신을 해야 되는 여성분들, 올해는 잘못하면은 유산이 될수 있으니까 그 건강을 조심하시면서 건강한 아이 놓을 수 있게끔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으로 띠별로 해서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잘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가 많이 실수하고 떨리기도 했고, 잘 보셨나 모르겠어요. 다음에는 유익하고 더 좋은 내용으로 해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기름동 약수암입니다.